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인선 E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선 ENT는 폐기물 처리 업체죠. 네. 근데 뭐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니까 뭐 네. 코로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일단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리뷰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중에 실적 발표하고 어제 거의 10% 정도 이렇게 마감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고 있는지가 하나의 관건인데요. 네. 이것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선 ENT 지금 뭐 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멘탈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매립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먼저 실적이 왜 잘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도 지금 거의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지금 가장 무엇보다도 이익률이 지금 거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16%포인트가 거의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익률은 뭐 YOY나 QOQ로 둘 다 지금 올라오는 추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왜 잘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선 ENT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건설 폐기물, 두 번째로는 매립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폐기물 처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조립 해체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1분기에 국내 건설 시황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인하가 되었고요. 근데 다만 여기 물량이 좀 많이 강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5% 정도 좀 하락을 했고, 다만 물량이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게 되면서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이번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건설 폐기물은 작년에 이게 적자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BEP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던 사업이 사실 작년에는 적자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거의 뭐 주가 뭐 계속 보합 쓰고 뭐 흘러내리고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건설 폐기물 쪽이 그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 건설업황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공정 과정에 있어서 좀 비용 부담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은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물량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사업도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점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20억 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순이익이 50%인 사업입니다. 순이익이 50%라는 말은 이익률이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더 최소 55% 이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2분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1분기부터 지금 온기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매출 이제 매립 사업이 지난 4분기에는 매출 볼륨이 한 95억 원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 1분기에는 YOY 없었던 사업이 붙고 QOQ로도 지금 다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매립 사업의 실적은 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지금 매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P는 조금 늘어났고 Q는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 사업이 실적이 이 4분기보다 좀 더 잘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인선 ENT가 가지고 있는 이 매립지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사천 매립장이랑 광양 매립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그
경상남도 쪽이네요. 네. 사실 경남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 있는 건데 사실 막 경남에 있는 산업이든지 사실 광양에 있는 산업은 지금 화학단지 중심, 화학이랑 철강산업단지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사천보다는 좀 괜찮아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조선인데 사실 지금 그쪽 업황이 너무 많이 불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단가도 내려가게 되고 물량도 내려가게 되면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1분기에 이제 뭐 폐기물 업체들 다 주가를 좀 하락을 시켰던 우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 우려에 불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선이 ENT가 매립지 실적이 잘 나온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사천에서 하는 거는 일반 폐기물이고요. 그리고 광양에서 하는 거는 지정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사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광양 대비해서 절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의 지금 단가가 높은데 이익률이 높은 지정 폐기물 중심으로 좀 매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이익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처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의의를 좀 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업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단가가 왜 안 내려갔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지역 기반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역 기반에서 이 지역 내에서의 수요 공급보다는 결국 전국적으로 미치는 그런 수요 공급이 그 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군요. 사천 지정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이나 이게 여기 있는 이제 사천 공단에 있는 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주산업,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경남이라는 곳 자체가. 근데 실제로 거기에 산업 자체가 좋다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사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가는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선이엔티도 결국은 지금 제가 2, 3, 4분기를 이익률을 좀 1분기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단가는 지금이랑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한번 세팅이 되게 되면은 좀 이게 떨어지기는 매우 힘들어요. 경기가 어렵다는 게 실물 경기가 어렵다는 게 뭐 거의 뭐 파산할 정도로 많이 어려워져야지 그때 단가가 좀 부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단가에 대한 영향보다는 Q를 조절함으로 해서 지금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Q가 어느 정도 물량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물량을 지금 받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매립지도 사실 오래 쓰시면 쓸수록 좋기 때문에 2,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립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우려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철 시세거든요. 이 고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쪽에 판매가나 그다음에 처리 단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 19년부터 고철 시세 계속 꺾이는 추세이고요.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특히 철강 쪽에 있어서는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수요 자체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려간 상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철 시세가 안 좋으면은 결국은 뭐 다른 사업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좀 매출 볼륨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인선이엔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광양 매립장이 네. 지금 얘네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은 뭘 해야 되냐 사실 우려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게 왜냐면은 이제 광양 매립장이 사천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게 이익률이 더 높은 것들을 묶고 있기 그 이제 매립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잔여 운영 기간이 3~4년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니까 3~4년 예. 후에 되면 이제 닫히는 거죠. 닫히면 이제 그럼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리고 막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인선이 엔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광양 지정 같은 광양에서 지금 작년에 골든에코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그 조인트 벤처랑 같이 지금 매립지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립지 인수를 하는 게 최종 매립지는 비싸서 인수를 안 했고 매립지를 지금 개발 과정에 있는 땅에 대해서 분양권을 이제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땅이 지금 아마 올해 내로 연내 아마 돈이 다 지급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허가 과정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아마 근 2년 내로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2년 내로 나게 된다면은 또 이제 매립지를 또 매립지 공사 들어간다 1년 정도 공사한 다음에 3~4년 후에는 또 신규 매립지가 아마 될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이제 한 15,000평 정도 됩니다. 15,000평이면은 이제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것도 한 5만 이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면적이랑 매립량은 달라요. 왜냐하면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보는 땅의 면적이고요. 허가 매립량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파가지고 이제 부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광양에 지금 골든에코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이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된다면은 뭐 허가 매립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 한 운영기간도 최소 10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양에 있는 기존 매립장이 이제 그 허가 종료가 다 돼가고 새로운 걸 또 허가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